안녕하세요. 신희는 연세대학교 연구간호사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물론 계약직이에요. 근데 가끔 병원에 갈 일이 있거든요. MRI 촬영실에 신희가 갈 일이 있는데 어제는 신랑이랑 밥 먹으려고 병원에 들렸어요. 근데 병원 앞을 지나다 보면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환자분이 한분 계세요. 휠체어를 타고 계시고 한쪽 발을 잃으셨어요. 한쪽 다리를 잃으신 분인데 가끔 지나가다 보면 너무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또 병원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땡볕에 항상 나와서 그렇게 불편한 몸을 가지고 나오시니까 좀 안쓰럽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정상인들도 그렇게 땡볕에 오래 있으면 지치기도 하고 또 화장실 문제도 걸리고 물도 먹히고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그렇게 나와 계시니까 비 오는 날이나 땡볕이나 그렇게 나와 계시니까 저는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지나갈 때 그분한테 손인사를 해드리거든요. 그럼 그분이 너무 좋아하세요. 근데 어제는 이제 신랑이랑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병원에 들어가는데 그날도 너무 더웠어요. 어제도. 그쵸? 그래서 너무 더웠는데 지나가면서 아저씨 물좀 드시면서 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지 않아도 내가 얼음물 2개 타왔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하셨네요. 그러고서 이제 올라가서 신랑이랑 밥을 먹고 신랑이 그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주길래 가지고 내려왔더니 그 아저씨가 배우자분이랑 같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내밀면서 이거 드시고서 하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씩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작은 호의를 베풀고 싶었어요. 병원이 잘못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저는 현재 이제 병원 소속이나 학교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의 편을 들어주기가 조금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분이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게 되었는지 그것도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분 편을 들어주기도 그렇고 그분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병원의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일일 수 있어서 저도 그냥 아는 척만 해드리는 정도거든요. 예전에 신이가 처음에 이제 기독병원에 간호사로 일할 때 의료사고가 났었어요. 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의료사고가 났었는데 1년은 넘었구나. 1년은 넘었었을 때 의료사고가 났어요. 어떤 의료사고가 났냐면 정신이 멀쩡하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수간주사라고 나무에 그 영양제 를 놔주시는 분을 수간주사라고 하나 봐요. 그분이 중환자실에 들어오셨는데 인공호흡기를 달고 계셨어요. 근데 인공호흡기를 달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목에 이물감도 느껴지고 답답하고 그리고 그거를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손도 묶어놓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막 손을 풀어달라고 막 애걸복걸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이가 그때는 신규 간호사이기도 했고, 또 감정적인 사람이라, 잠깐은 풀어줘도 되겠다 싶어서 손에 억제대를 잠깐 풀어줬는데, 그분이 인공호흡기를 빼시면서 상태가 안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던 경우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제가, 다른 과로 전출을 가게 됐어요. 다른 부서로 이동이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그분이나 그분 보호자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 당시에는 그 보호자가 중환자실 문 앞에 서서
저에게 맨날 쌍욕을 하고, 전염 때문에 우리 남편이 저렇게 됐어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팠거든요. 저도 그분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았는데 예기치 않게 그런 사고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나 때문에 그분이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그 자책감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시달렸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그분이 소문에는 6개월 뒤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중환자실에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돌아가셨지만 사죄드리고 싶고, 그 환자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천국에 계시겠지만, 제가 그때 손을 풀어드린 거는, 의료인으로서는 잘못된 행위였지만, 아버님한테 잠시라도 그 자유를 선물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었다는 거,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보호자분들도 아마 세월이 30년이 넘게 흘렀기 때문에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셨겠지만,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임상을 가는 거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연구간호사로 있는데, 연구간호사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 아니라서, 마음은 굉장히 편하거든요. 어찌됐든, 의료사고를 당하신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신의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